뭐야, 이제 마티아스를 만나세요. 이 음악 소리는 뭐지? 좋아요. 아니, 그 마을에 무슨 음악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마을에? 마티아스를 만나세요. 모피어스? 워피어스 같은 느낌인데? 초성이 비슷하잖아. 여기 있다, 마티아스. 마티아스. Hello, hello, hello. Here's the manifold. 아, 나왜 로딩이 잘안 된다. Interesting. It's much smaller than expected, huh? Well, Joel's not gonna hurt it. Probably. Less. There. Okay. You hit that switch? Hit it again. It's just me, or is nothing happening? Okay, easy, easy. Let me see here. Yeah, this is here. Yeah, this is here. I mean, the connections are right. Ah, I know. There is this tried and true technique. 다시. Never fails to. 응? 청모들은 Well, this is new. Incredible. Shove off, Hansi. What went awry? We struck the manifold. Manifold definition, amplification or multiplication. Oh, we've been multiplied? This is total scorp drop. Wait, wait, wait. This can't be multiplication. Will. You're surly, and I'm not. And he cleaved in threes. What happened? Division. Of course, an inverse function of the manifold divided you. I don't like this. Physical multiplication, psychic division. A personality split three ways. No, no, no. It's not what the manifold is supposed to do. We have to fix this. The Dominion soldiers in the ruin—there were three. Do you think the manifold affected them too? Three Dominion soldiers? The same soldier? I'm not sure. We have to go check. Agreed. Any information will help. Wait. What are we supposed to do in the meantime? Stay out of trouble. But trouble's my middle name. No, it's Errol. Guys, focus. It's Errol. Go. You're right, buddy. Oh. 뭐지? 왜 매니폴드에서 세 명으로 나눠진 거예요? 뭐야 이게? 대머리가 세 명이 됐네. 뭐야? 대머리가 세 명이 됐어요? 네. 유물이 마티스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세요. 그럼 아이템을 아까 얻은 전리품을 껴야 되는데 어떻게 깨지? 챌린지 자기의 인벤토리는 어디서 확인해요? 인벤토리 어딨어? 그 뭐 제작소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까 그 도움말 보니까 뭐 제작소에 들어가서 외형등이랑 아이템 정비 뭐 그런 거 가봐야겠네요. 지금 여기 좋아. 누구한테 말 걸어야 되는 거? 있어요. 인가? 그 로봇 타는데 앞에 있던 아 있었군요. 여자애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 옆에 있는 기계. 아, 재련소. 아, 재련소. 됐다. 어, 이거구만. 돌격 장비 선택. 아까 무기들이 몇 개 있는데 무기는 어디서 장착하는 거지? 아, 이거. 무기는 재련소인가 거기 가서 로드아웃 하실 때 무기 선택하시면 두 개까지 장착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재련소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재련소에서 하는 거 맞죠? 예, 예. 로드아웃 부분에서 하셔야 돼요. 자벨린 레인저밖에 없구나. 선택. 오, 무기 만호. 29에 오, 무기가 엄청 많네. 기관단총. 2회 연속 타격. 이게 나을 수도. 색깔 바꿔라. 두 개를 넣고. 예. 색깔을 바꾸면은 그 보호막이 없어지거든요. 그 재단 같은 보호막. 그때 가서 클릭하면은. 색을 바꾸는 거는, 아, 외형 여기 있구나. 자벨린의 색상 소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헬멧 색칠놀이 시작하시는 건가요? 색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잠깐만. 도색이 있구나. 도색. 아, 이렇게. 아, 색깔 또 바꿔놨어. 미치겠네. 아, 경질. 아, 왜 자꾸 색깔 바꾸지? 이렇게 메탈릭 같은 거랑 이런 걸 다 바꾸는 거구나. 색깔. 이런데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건 흰색으로만 하자. 검흰으로 가자. 그냥 귀찮다. 세 번째 경질. 아, 이거 어렵다. 이렇게. 아, 얘네 그냥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세 명이서 동시에 색깔을 바꾸고 있어요. 아,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이게 대화가 중요한 거죠. 심지어 레벨 15짜리에도 나랑 같은 생각인지 그냥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어. 와 이거 끝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게요? 이거 커스텀 색깔 저 이거 막 저 아까 바꾸다가 그냥 검은색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다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될 것 같아. 심지어 이게 메탈릭부터 이게 그 더티랑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퀘스트 깰 때마다 색이 하나씩 추가가 돼요 계속. 어렵다. 신경 안 쓰면 되겠지 뭐. 아, 차단했어. 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색깔. 어떻게 해요? 이게 근처에 색이 빛나고 있어요. 어. 그 색깔을 맞춰주면 따란. 아. 됐다. 여기가 보라색이네. 됐어. 난 하지 않겠어.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나가기. 나가기가 텍스트로리는 이제 그만. B 나가기. 나 누를 누르고 있어야 나가는구나. 오케이. A. 아 그만 좀 바꿔라 이것들아. 역함수 난이도 보통 처음 시작. 내가 방장이 되는구나. 오케이. 성공했어. 못 잡는 거보다 쟤네들 말리는 게 더 힘드네요. 키보드 안 되죠? 채팅 안 네? 되죠? 채팅 안 되죠? 채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채팅만 가능했어도. 근데 마이크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보면 눌러서 말하기 그런 거 있던데. 네, 눌러서 말하는 거 있는데. 말해요. 야 이 새끼들아. 아이디가 한국 사람 같긴 해요 지금. 근데 이거 그 자기 아이디가 그거네요. 오리진 아이디. 네. 오리진 아이디 그대로가 들어가는 것 같아. 뭐야 왜 아무도 해석 안 해? We are all here and able to speak to you. Oh, wonderful, isn't it? 오 씨, 참 메뚜기 같은 사람이 왔어요. 메뚜기. 예. 네. 초록색이에요? 예, 네, 초록색도 아니에요. 그냥 메뚜기 색깔이에요. 이거는 컨셉 잘 잡았는데 그 사람. 어. 자벨린이야. 자벨린이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다르네. 아예 애초에 자벨린이 다른데요? 다른 자벨린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게임 하다 보면 나와요. 네. 신기하네.
명이 철통을 쏘고 나가면 계속 돌리던 애. 유적으로 돌아가세요. 무슨 얘기야? 아이고. 중무적한 콜로서스는 가장 크고 강력한 자별님. 뭐야, 지금 뭐예요? 누가 읽은 거예요? 아 지금 뭐야 방금 나레이션인 줄 알았어. 나레이션인 줄 알았어. 헐크버스터 같은 게 콜로서스라고 하면 응. 이 로봇 자체를 그 자벨린이라고 표현하나 봐. 그리고 이 로봇으로 움직이는 저희는 프리랜서. 자유용병. 이게 근데 게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물들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용병이 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알려줘요. 일단 딱 봐도 자유용병이에요. 호라이즌 제로도 어, 세, 세 명이 됐어. 스컬피언을 제거하세요. 스나이퍼 하고 싶은데 권총만 넣고 나. 스컬피언을 제거하세요. 여기 있구나. 챌린지 완료? 어? 지금 몇 시에요? 다섯 시? 사람도 막 제작도 하던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작이요? 다들 뭐 하는 방법이 찾다 보면 있지 않나요? 아 네모가 총을 바꾸는 거구나.
제작하려면 아이템 많이 들어가네요. 어, 재밌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여름이라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다. 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답해서 그런 거죠.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레그처럼 마이크 켜놓고 다 하겠죠. 한국 사람 있냐? 와, 클로서스는 발카포 같은 것도 막 쓰네요. 발사기도 있고. 아, 걔가 진짜 완전 화력적인. 나는 아이템은 나왔는데 클로서스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네. 그렇죠. 좋아 보이는데 기억이 아닌데. 센티넬을 보호하세요. 센티넬을 보호하세요. 아니, 서버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제 서버가 서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분 하고 싶어요. 그러네. 어, 이건 좀 어렵. 와, 얘네들. 서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짜. 저도 이걸 알아보고 싶은데.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뭐 탄약이 없어? 아 탄약이 없어. 뭐야?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녹색상. 예. 그게 탄약이야. 아씨 탄약이 없어. 빨리 빨리 주세요. 어 주셨다 탄약. 이거구나. 무기는 어떻게 교체하는 거지? 그 지난부에서 로드 아 누르고 있으면 교체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싸울 때요? 1번 2번 키보드는 1번 2번인데 누르고 있으니까 되는 것 같아. 이스라카이를 찾으세요. 제거하세요. 무섭니? 죽겠다. 나 죽었다. 아이씨. 체력 부족. 다이 다이 하셨군요. 쟤들 다 들어가서 죽었어. 씨. 나도 죽을 것 같아, 친구들. 나도 죽었어. 제가 다 살렸어, 두 명 다. 장난. 살릴 수도 있어요? 네. X 누르니까 살리는데요? 나 죽었다. 아이씨. 이거 깰 수 있는 거야?
이스카라이가 누구야? 됐어요? 오 됐다. 예. 오 난다. 잘 됐다. 잘 됐어. 날아댕겨. 아. 드디어 드디어. 뭐야? 어떻게 여기 어디야? 아씨 이거 또 어디야? 이스카라이 제거. 얘를 제거하는 건가? 됐다. 깬 거야? 잡았어? 어, 이게 깬 거야? 어렵다. 어렵다. 아, 이런 게임이구만. 오, 메뚜기 한 명. 흰색 한 명, 빨간색 오, 전부 빨간색으로 한 애도 있어. 오. 이거 혹시 2단 점프 한다 이렇게 네.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그게 하는... 점프 한 다음에 나르는 키를 눌러야 돼요. 나르는 키가 뭐예요? 시프트? 시프트 키라니까. 그 점프를 한 다음에 시프트를 눌러야 돼. 아~ 그죠?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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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엄청난데요? 몰랐어 예. 몰랐어. 나 열심히 말해줬는데. 그니까 몰랐어. 어우 지뢰도 있어. 이상한 장치. 아이고 저는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진짜 네. 진짜 힘들다 이거. 패드로 하셨으니까 더 피곤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따가 또 오겠습니다. 네. 네. 네.